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벌써 5강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비로소 수동태를 마치시면 동사 파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사가 그 문장의 판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일단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기본적인 동사의 패턴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수일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제일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마지막이 태입니다. 태까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동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보시겠는데요. 수동태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해볼 거예요. 형식부터 해서 주의해야 될 수형태 표현까지 8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요. 그 하나하나 밟아가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동태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묻는 것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동태는 비동사 PP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일단 PP를 쓸 거야, ING 쓸 거야 라는 패턴이 잘 들어가요. 거의 매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죠. 1번 유형은요. 그 다음에 비동사 PP 다음에 부정사가 들어갈 거야, 부사야, 형용사야, 명사야 넣는 품사 문제. 품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비동사 PP 투부정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미상 맞는 형용사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할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따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요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할 거니까요. 자, 일단 잡아 놓으시고요. 수동태는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보죠.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거냐? 목적어가 주어가 왜 되는 거냐 도대체? 목적어를 어떻게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어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주어가 그 문장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구조적인 특징과 강조하려고 만들어진다라는 걸좀 잡아 놓으시고요. 그럼 목적어 없는 자동사는 뭐가 될수 없어요? 자동사. 목적어 자동사 없잖아요. 얘는 수동태가 될수 없겠네요라는 걸 해 놓으시고요. 일단 의미와 형태를 아셔야 되는데 꼭 외워야 될 수동태가 비동사 PP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부정사 수동태가 계속 여러 번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진행 수동태, 동명사 수동태, 그다음에 완료 수동태, 조동사 수동태까지 대표적인 여섯 가지 수동태를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기본은 그거죠.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 수동태가 돼야 된다. 이게 기본이지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따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수 있나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동사는 왜요? 목적어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도착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arriv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BPP 자체가 안 된다라고 정리하시고요. 답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수 자동사 잘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네. 자동사는 그럼 능동태만 될까요? 수동태는 절대 될수 없나요? 자, 요거를 제가 질문했는데요.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지만 전치사가 동반이 된다면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목적어 주어로 나가는 경우에는 수동태가 될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똑같은 with가 있어요. 그 품사 문제가 나는 거죠. A번의 명사, B번의 부사. 뭐 이런 식으로 냈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with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잘 풀어요. 근데 똑같은 위드죠. 여기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들어가야 돼. 요거를 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의 완성은 테라 그랬죠, 제가요. 그래서 프로바이드는 원래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챕터 그 저기 뭐야 2에서 우리 동사 유형편에서 요거 배웠죠. 프로바이드 A with B, A라는 사람에게 B를 제공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주어로 나가면 얘가 수동태가 되면은 B provided with 명사가 남아요, 그죠? 자, 하지만 deal with라는 거는 자동사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deal with A. A를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할때 deal with 또는 handle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다면 얘가 수동태가 돼요. 근데 with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사나 투부정사나 전치사라든지 이런 전치사나 부사나 이런 떨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명사가 나올 순 없어요. 같은 위드지만 뒤에 어떤 품사가 위치해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구조적인 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동사의 완성은 제가 태다라고 얘기했죠.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Please note that the vase should be with care. 여기서 with는요, 조심해야 될 거는 요 with care는 carefully의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뭐를 다뤄주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deal 요게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요게 들어가려면 with가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Be dealt with care.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얘가 답이고요. 자, 그래서 요게 답이야 라고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네. Should be handled. 자, 조동사 수동태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형식 수동태에서는 뭐가 좀 조심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 블랭크가 나와요. 그럼, 부사가 나오거나, 전치사가 나오거나, 또는,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목적어 주어로 나갔으니까,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목적어 주어로 나갔는데 명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형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원형 부정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BPP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다고요.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수요 동사는 목적어 몇 개? 목적어 두 개라고요. 두 개. 두 개니까, 명사가 하나 나가면 명사가 하나 뒤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이 명사를 받았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 사형식은 어떻게 수동태가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 Scott gave me this umbrella. 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Scott이 나에게 이 우산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형식 패턴인데요. 간접 목적어행이 직접 문 수여하다. 이게 사형식인 거 아시죠? 챕터 2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umbrella는 Scott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만들어 보려면 간접 목적어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넣으셔야 돼요. 이 전치사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to라든지 for라든지 of라든지 이런 걸 쓰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give는 to를 쓰고 뭐 my는 both를 쓰고 아니 뭐야 both는 for를 쓰고 뭐 이런 게 똑같은데요. 대부분은 to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to를 위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전치사 뭐 동사 구별 뭐 이런 거는 잘 나오진 않고요. 대부분 to가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자, 엄브렐라를 받았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뒤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바로 나온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식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알아두셔야 돼요. 사람 앞에 전사가 생기거나 직접 목적어 뒤에가 하나 남거나 그래서 해석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엄브렐라를 받았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형식 수여 동사죠? 명사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앵커가 투부정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5형식 수동태에서는 뭐 주의해야 될게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형식 수동태에서 우리가 특별히 목적 보호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BPP 투부정사가 돼요. 그래서 수동태에서는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BPP 다음에 여기에 투부정사를 쓸 거야? 아니면 전치사 투를 쓸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전치사 중에서 뭐가 와? 이런 것들을 출제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패턴화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암기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셔야 되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모두 요 패턴이 됩니다. BPP 투부정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확인사살은 해석으로 하시면 돼요. 해석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별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동태 문장으로 변하면 to 부정사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BPP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나와야지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리페어가 그대로 그냥 요렇게 나올 순 없어요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요건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형용사 우리가 보호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동태 문장으로 변하면 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보호가 뭐로 나가는 거죠?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인데 목적어가 주어로 나갔잖아요.
목적어 주어로 나가게 되면 목적 보호는 무슨 보호로 갈 수밖에 없냐면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응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존이라는 사람을 체어맨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어포인트라는 거는 임명하다 또는 시간 약속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죠. 매우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목적어 주어로 쑥 나갔어요. 자, 그럼 존이 체어맨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말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 as는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서 오형식일 때 무조건 명사가 와야 돼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as는 생략이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회용사가 오형식에서는 다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수동태가 변해도 이 자리에 명사, 회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부사는 보호자리에 올수 없으니까 부사는 보호가 될수 없으니까 안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다 틀렸었어요. 좀 점수가 잘 나온다는 학생들도 틀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아, as 전치사. 그럼 명사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동사. 그러면 꾸며줘. 부사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컨시더가 오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부사가 답이라면 뭘 꾸며줘야 돼요? 얘를 꾸며줘야 돼.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존이 친절하다, 친절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존이 친절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걸 친절하게 할 수는 없어요. 존이 친절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꾸며주면은 뭐죠? 보호의 개념이에요. SC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사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A번이 답이고요. 만일 얘가 동사 수식이라면 부사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어를 수식해줬으니까 주격 보호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번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수식이면 수동태 뒤에 형태는 부사로 떨어져야 되고, 주어로 수식하면 형용사로 떨어져야 되고, 주어와 동격 관계가 되면 명사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OX 퀴즈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가 매우 인텔리전트, 똑똑하다라고 여겨져요. 자, 이거 진행형 못 써요, 그죠? 자, 그리고 그가 여겨져요. SC.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이형식이 되네요, 그죠? 딩동댕. 맞았습니다. 자, 얘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에스크는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괜찮죠? 자, 이것도 목적 보호를 투 부정사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투가 없으면 안 돼요. 잘못됐네요. 얘도 목적 보호 투 부정사 취하는 거라 요런 패턴이 됩니다. 잘 됐죠? 요거 틀렸어요. expect라는 거는 투 부정사를 목적어나 목적 보호로 다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투부정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부정사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be expected 투부정사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be expected 투부정사.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라고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뭐 할 예정, 요거 맞았죠?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고 비슷한 표현이요. be. 자, schedu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schedule 투부정사라든지, 전치사 for를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 for 명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금 어렵게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 be projected 투부정사. 프로젝트도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일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랍니다. 네.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invite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 to가 다 돼요. 전치사 to가 되면 어떤 장소로 초대된 거고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면 투부정사하도록 요구를 받은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to를 여기 집어넣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요청한다라는 표현 있죠? 요청한다, 권장한다 이런 표현은 보통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았죠? 투부정사일 것으로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맞았고요. 자, 얘는 아까 8번 틀렸고 9번 맞았고요. 자, 10번은요. 카풀 파킹이라는 것이 사용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디자인은요. 주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투부정사로 고안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비동사가 빠지면 수동태가 될 수가 없겠죠?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아니었어요. 자, 오형식 수동태는 요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수동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가 모두 되는 그런 표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익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BPP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올 거야, 전치사 투가 올 거야. 요거 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둘다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어떤 전치사야?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수거처럼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브록으로 이렇게 달아드렸으니까 참고 자료, 프린트물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논 하나만 볼게요. 논이라는 거는 뒤에 as, for, to가 다올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냥 대충 공식으로 어디서 들었던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느냐, 대충 해석해서 맞추느냐, 그 차이예요. 고수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 다음에 as가 오지만 as 다음에 자격이 와야 되고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돼요. 나는 피아니스트로서 알려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어랑 이거랑 동격이 되지 않으면 as를 쓸수 없고요. for라는 것은 대상이나 이유나 이런 걸 뜻하잖아요. 목적이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가 be famous for, be known fo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유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가 들어간다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어휘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수가 되는 길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rovide 같은 경우에는 A는 사람이고 B는 사물이잖아요. 만약에 자리가 바뀐다면 사람이 provide인데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뒤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provide에서. 그러면은 여기엔 to나 for가 와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주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with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를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만 할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교체하다는 뜻이 있지만 한번 얘가 뭐랑 시험에 나왔냐면 replace A as be도 됩니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문장에 with가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as가 답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직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어떤 직책으로서 대신했습니다. 얘는 교체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하다, 대리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찾아뒀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시려면 관련 어휘까지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명심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감정 표현들은요,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만점 방종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 수동태로만 출제되는 거지, 뭐 우리가 사람이 무조건 수동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감정 표현과 어울리는 세 가지 표현, 대절, 투부정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잘 수거처럼 외워놓으셔야 되겠고, 그건 브록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이게 들어가 볼까요? 이게 쉬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얘도 형용사예요. 그죠? 얘도 형용사고요. 뜻이 똑같아요. 만족스러운 뜻이에요. 자, 만족스러운 뜻인데 왜 답이 비번이냐? 사람이 나오면 PP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프레젠트라는 거는 유쾌한이라는 뜻이 얘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유쾌하게 해주는 유재석은 참 유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그럼 걔는 프리젠트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 매니저가 데디아를 발표하게 돼서 만족스러워졌고 기뻐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렇게 기뻐하게 된 거니까 비번이 답이야.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고요. 토익 시험에서는 사람은 수동태로 감정 표현이 나오면 사물은 PP가 안 돼요. 그 포인트를 주로 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좀 이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좀 심플하게 이거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동사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동사 유형을 잘 정리한 학생들은 요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요. 목적어절이 대절인 경우는 너무 길잖아요. 그 너무 긴 주어가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영어는요. 영어 문장에서는. 그래서 가주어라는 걸 쓰죠. 그래서 가주어를 쓰고, 대절을 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통보상기 확신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뭐뭐를 전달해요라는 통보상기 확신동사는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통보사실이 이 뒤에 들어가야 돼요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고수가 되시려면 만약에 통보사실에는 어부나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기타 명사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근데 전치사 문제가 나왔어요. 바이를 쓸 건지 어부를 쓸 건지가 나왔는데
어부를 골랐던 학생들이 매우 많았어요. 바이 말고. 이건 어부가 답이다. 인포메이 어부인데 왜 바이가 답이냐. 이렇게 많이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어부가 답이 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통보 사실이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고수와 하수가 결정이 되는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통보 사실이 없으면 여기 행위의 주체, 그에 의해서 전달이 된 거죠. 대리라는 사실이. 그렇다라면 행위의 주체 바이가 답이야.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요런, 그, 새드하고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뭐로 할수 없어요? 주어로 할수 없어요. 아니, 사람을 목적으로 할수 없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에서도 사람을 주어로 할수 없는 겁니다. 사람 목적으로 쓸수 없는 거는 수동태의 주어에 사람 주어가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닌 것이고, 어드바이스는 통보상견확신 동사에 들어가죠. 그죠? 네, 대표적인 통보상견확신으로 투부정사하도록 전해 들었습니다.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야라고 고르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추가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거. 능동태 투부정사가 있고요. 수동태 투부정사. 이게 무슨 소리냐면, BPP 다음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답이 아니고요.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앞에가 PP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뭘 하길 원한다. 클레임이나 디맨드나 디사이드나 어그리는 모두 뭐예요, 여러분들? 디사이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수동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PP 투부정사가 되는 이런 패턴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는 애들,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는 애들, 자, 얘네들은 BPP 투부정사가 될수 없어요가 매우 중요한 형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잡아 놓으셔야지 여러분들 되겠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리포터들이요, 이벤트를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그런 그 사건을 취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거죠. 네,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럴싸하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BPP 투부정사로 쓰일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왜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지,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D번으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어려웠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수동태 표현은 뭔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완료 수동태라는 게 있고요. 진행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완료 수동태는 왜 틀리냐면은 have 동사 다음에 PP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능동태예요. have been PP가 들어가야 수동태거든요.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ing가 들어가면 무조건 능동태라고 알고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ing는 진행형이고, 비동사 PP는 이거 뭐에 들어가는 거죠? 수동태예요. 그래서 진행 수동태로 보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뭐라고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그러면 수동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였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수일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어휘에 대한 문제까지 나와요. 그럼 모두 어디를 보고 푸는 거냐? 모두 선행사를 보고 푸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바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시고 가는 건데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자, 에디션이요. 지금 프린트라는 게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다. 그럼 무슨 태가 돼야 된다? 수동태가 돼야 된다. 다 수동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퍼스트 에디션이 나가고 한달 후에 세컨 에디션이 이제 출판이 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지금 1437년에 만들어진 고대 궁궐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수일치, 능수동 이런 것들은 모두 선행사랑 시킨다였거든요. 그럼 펠리스가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수일치 안 되는 거 지우시고요. 능동수동 안 되는 거 지우시고요.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지우세요. 그래서 답이 A번이야. 자, 그래서 태는 끝에 나타나는 거지만 항상 문제풀이 순서는, 자,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순서가 맞아야 된다라고. 수일치를 먼저 해주시고요. 태를 맞춰주시고요. 자, 두 번째 태를 맞춰주시고요. 세 번째는 시제일치. 요 순서대로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동사 찾는 거. 자, 이제 가르쳐드렸고요. 자, 동사를 먼저 찾고 주어를 찾으세요. 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요 가운데가 뭐예요? 수식어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절대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죠? 얘도 아니에요.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1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돼요, 여러분들? 후치주의 분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는 먼저 뭐 하시라냐면 수일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에어포트가 단수기 때문에 이게 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is located 이렇게 돼야지 답이 되었던 거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수일치가 답이 수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주격 관계대명사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생략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으로 하는 거는 괜찮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 에어포트 국제공항이 이제 많은 도메스틱 커리어를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관용적인 표현 꼭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외우시고요. 워밍업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동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자, 주어를 찾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 뭐야. 추상 모형에 대한 그 전시회가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된 전시회가 이제 어떤 갤러리에서, 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홀드라는 거는 타동사잖아요. 목적 없어요. 홀드는 뜻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뭐뭐를 개최하다, 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뭘 저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뭘 붙잡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려하다, 생각하다, 오형식으로도 한번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어쨌든 목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태가 돼야 돼요? 일단 수일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된 것은 요거밖에 없었네요. 그죠?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 동사가 나왔고, 여기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죠? 지금 헤드가 주어가 뭐, 복수 주어기 때문에 각 부서의 부장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을 이제 A번 답이 아니야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목적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는 답이 될수 없어. 능동태 중에 답이야. 이건데요. 여기에 라스트가 나왔어요. 지난달 세미나를 통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제를 이렇게 과거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웨덜 투부 정사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의 표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웨덜 투부 정사나 의문사 투부 정사는 모두 명사절에 취약이 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의문사 뭐뭐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능동태로 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랜치를 이제 닫아야 될 건지 이제 그만 폐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해고시켜야 될 건지를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4번은요. 자,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동사가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의 주어엔 하나의 동사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후치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동사를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지우니까 뭐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고요. 자, 여기에 뭐 정확하게 쓴다면은 which is 이런 게 생략이 되었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4월 1일자로 예정이 돼 있는 트랜센션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됐던 거고요. 자, 그 회사의 프레젠트는 데디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사절 대절이거든요, 이게요. 명사절 대절 앞에 형용사가 올수 있는 이유는 이 사이에 전치사가 생략이 되어서 올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디아 때문에 실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디서포인티드 다음에 위드라든지 애시라든지 이런 게 생략되어서 그런 거다라는 것도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감정 표현, 감정 동사는 뭐가 돼요? PP가 돼요. 그 문제였죠? 자, 6번 넘어갈게요. 프리트.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러들의 수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오일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행위의 주체는 바이라는 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바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듀는 전치사가 아니죠. 듀투 하면은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가 되는 거고요. 듀는 뭐예요, 여러분들? 형용사나 명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형용사나 명사로 예정일이라는 뜻인데요. 예정일이라는 건 기한이 그때까지 다 끝난다, 마감이다. 예를 들어서 페이먼트가 월요일까지다 그러면 페이먼트 이즈 듀온 먼데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통 명사일 때는 회비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원들의 그런 핸드북이 주어예요. 거기에 동사자리인데요. 그것이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개발이 됐던 거죠, 그죠? 자, 그래 수일치를 맞춰주세요, 먼저요. 수일치가 되지 않았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 거니까 얘는 될수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능동태는 다 지워주시고, 그럼 수동태가 하나가 남았어요. 이렇게 푸셔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시제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자, 8번은 좀 긴데요. 길다라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종속절 여기까지 묶어주시고요. 주어가 이거죠. The company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3일 정도보다 이제 3일 정도보다 덜 걸릴 거란 얘기죠.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3일이 채안 걸릴 겁니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투부정사 수동태도 매우 잘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무슨 태가 돼야 돼요? 능동태가 돼야 돼요. 투 다음에 동사원형. 그래, 답을 A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목적어 없으면 이것도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고 고르셔야 되겠고요. 투부정사 수동태는 will be PP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거 좀 9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보세요. 당신은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어떤 컴플레인이냐. 우리가, 우리 그, 저기 뭐야, valued customer. 그러니까 뭐, VIP 회원 뭐 그런 거겠죠? 귀중한 고객으로부터, 두바이에 있는 고객 중에 한 명으로부터 받았던 컴플레인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문제 풀때 답을 다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답이 이게 아니에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으면 무슨 태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타동사잖아.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수동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대신 뭔가요? 대신.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대답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는 불완전 구조가 와야 돼요, 그쵸? 주어나 목적어 없는. 불완전 구조가 와야 되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의 타동사 목적어절이잖아. 그럼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따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맨 앞에 컴플레인이 명사가 왔고 얘가 어떤 불평을 받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죠.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뒤에가 뭐가 나오죠? 두 가지 포인트가 시험에 나와요. 외우세요. 하나는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생략이 될수 있어요. 생략이 될수 있는데, 생략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1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는 바로 동사에 관한 건데, 이 동사는 능동태가 돼야지 절대 수동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진짜 목적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략이 된 거잖아. 정말 목적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목적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이 된 거잖아. 뭐가 대신하고 있어? 얘를. 얘가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는 목적어 없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주어로 이미 나갔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에서는 자, 뭐는 대비될 수 없어요? 수동태는 답이 안 됩니다라고 고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수동태 다 지우세요. 수동태 다 지우고 A번과 B번 중에 답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벌써 해석상으로 그렇죠? 우리가 받았던 컴플레인을 알고 있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일치도 되지 않았죠. 수일치도 되지 않았고 수일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받았던 컴플레인을 알고 있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완료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라고 하셔야 돼요. 현재 완료나 과거가 답이 돼야 돼요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 판매가 주어져 여러분들. 새로 발매된 앨범의 판매. 그것이 증가할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지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시키고 능동성을 맞춰서 답이 D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1번이 좀 어려운데요. 자,
그의 살아생전에는 다소 써맛이 부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소 이게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지만 미스터 킴이라는 사람은 현대 음악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거죠. 자, 컨서라는 게 여러분들 아까는 A번이 답이었던 게 있었는데 A번이 답이라면 이거 삼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B번이 답이라면 자, 타동사가 수동태가 돼서 2형식이 되려면은 5형식이 수동태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주어가 이 뒤에 나오는 명사랑 동격이 돼요. 타동사가 나왔는데. 그러려면은 이 동격이라는 건 이건 보호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타동사가 보호를 가지려면은 5형식 수동태를 2형식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가셔야 돼요. 주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더라. 아셨죠? 해석으로 확인 사정 하시면 돼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리마인드는 통보 상대 확신이죠. 일단 수일치 안 되는 거뭐 그런 거 한번 지워 보세요. 자, 그런 건 없고요. 리마인드라는 거는 통보 상대 확신이기 때문에 투부 정사하도록 어떻게 상기되었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건 요거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보 상대 확신 동사 중에서 리마인드라든지 인폼이라든지 노토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람에게 어부 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사람에게 대절 또는 명사절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사람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수동태가 된다면은 BPP 다음에도 뭐가 나올까요? 어부나 투부정사나 대절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사살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뒤에 뭐가 나왔는가? 통보 사실이 나왔는가?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가시면은 아주 고수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잡아주셔야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은 자, 형용사 문제였어요.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는 형용사들이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동사가 PP가 된 거일 수도 있, 된 것도 뭐 말이 되겠지만, 이 형용사예요. 자격이 있는이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투부정사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be qualified 투부정사 또는 be qualified for 명사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으로 be eligible 자, 투부정사라든지 eligible for 명사.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entit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entitled라는 표현은 투부정사만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투까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세 가지 모두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답이 10번이었어요. 자, 지금 요것도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수일치. 먼저 수일치 시키라 하시라고. 수일치를 먼저 해보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따지시라 그랬고요. 마지막에 시제를 보시라 그랬는데요. 자,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진 패키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패키지가 지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서 수일치가 된 것은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었고요. 다른 거는 수동태, 능동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는 따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끝났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시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시제하고 수동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나셨는데요. 수동태까지가 완성이 돼야지만 동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